네, 공직자 이해 충돌 방지 입법 토론회가 오늘 오후 권익위에서 열렸습니다. 로인사이드 장한지 기자와 얘기해 보겠습니다. 장 기자, 이해 충돌하는데 이게 정립된 개념 같은 게 있나요? 네, OECD 보고서에 따르면요. 네. 이해충돌은 공직자가 자신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공직을 이용할 기회를 가지게 되는 잠재적 갈등 상황 정도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 자체로는 공익의 손실이 발생한 상태라고 의미하는 부패라고까지는 할수 없지만, 과정상 부패로 전환되기 이전 단계라고 OECD는 설명했습니다. 네, 뭐 요약하면은 잠재적 부패 상황 정도인데 일어나지 않은 부패를 처벌하거나 규제를 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의 딜레마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이해충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잠재적 이해충돌과 실질적 이해충돌입니다. 잠재적 이해충돌은 공직자가 퇴직 후에 업무상 관련됐던 기관에 취업해서 로비스트가 된다든가 하는 장래의 이해충돌 상황을 말하고요. 실질적 이해충돌은 손혜원 의원 경우처럼 바로 지금 현재의 공직자의 직무와 사적 이익이 충돌하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전자는 예방, 그리고 후자는 규제나 처벌이 주요 이슈가 되는 겁니다. 네, 뭐 관련 법들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네, 공직자윤리법과 부패방지법, 청탁금지법 등이 관련법이라면 관련법인데요. 일단 공직자윤리법 같은 경우에는 공직자 재산 등록과 선물 신고, 그리고 퇴직 후 취업 제한 정도에 한정이 됐고, 그나마도 처벌 규정이 없어서 있으나마나 한 반쪽짜리 법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부패방지법이나 청탁금지법의 경우에는 공무원의 청렴 유지, 그리고 금품 향응 제한, 직위를 이용한 인사 관여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긴 하지만요. 이제 이해충돌을 예방하거나 규제하는 데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일반적입니다. 형법은 뇌물죄나 수뢰죄 같은 부패범죄를 사후에 처벌할 수는 있지만, 역시 사전 예방에는 한계가 있는 등 현행법으로는 공직자 이해충돌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규제할 수 있는 수단은 사실상 전무한 상태입니다. 관련해서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서 이번 토론회는 이해충돌에 대한 이해를 돕고 그간 쟁점이 됐던 내용을 조명해 현실에 맞는 실효성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가 법제화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라고 오늘 토론회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네, 뭐 그래서 대안들로 어떤 것들이 제시됐나요? 네, 크게 두 가지 방안이 제시가 됐는데요. 네. 기존 청탁금지법을 개정해서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삽입하는 안, 그리고 새로 별도의 이해충돌 방지 법안을 제정하는 안, 이렇게 두 갈래입니다. 실제 지난 2013년 8월에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법안이 국회에 제출이 됐었는데, 이제 이해충돌의 개념과 대상이 모호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해충돌 방지는 빠졌습니다. 그래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만 통과가 됐었는데요. 개정이든 제정이든 이참에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다시 살려야 한다는 것이 토론회 참석자들의 인식입니다. 네, 뭐 구체적으로는 어떤 내용들이 언급됐나요? 네, 발제를 맡은 이유봉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요, 실효성 있는 입법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이해충돌 방지 제도가 적용되는 대상과 직무, 사적 이해관계자 인정 범위부터 구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나아가서 고도로 높은 수준의 정책 업무를 수행하는 국회의원이나 차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경우 이해충돌 방지를 더욱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밖에 토론회에서는요, 부패 척결을 위해서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공직자의 한정하지 않고 사립학교 교원이나 언론인 등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지역 카르텔형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서 지자체 맞춤형 이해충돌 방지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는 제안도 함께 나왔습니다. 어쨌든 골자는 공직자의 직무와 사적 이해관계가 충돌할 경우에 사전 신고나 재척 기피, 회피 등을 강제하도록 해서 이해충돌 상황을 사전에 방지를 하고, 그리고 이를 어겼을 경우에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도록 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네, 뭐 이해충돌 상황을 관리를 하겠다는 건데 외국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네, 이름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미국은 지난 1962년부터, 캐나다는 2006년부터, 프랑스는 2013년부터 이해충돌 방지법을 제정하고 운용 중이라는 게 권익위 설명입니다. 관련해서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공직이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전락한다면 국민 신뢰를 저하시키고 상실감을 야기하게 될 것이라면서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효과적으로 관리, 통제할 수 있는 종합적, 체계적 제도 장치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뭐 재정이든 개정이든 합리적인 안이 빨리 마련돼 통과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